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보험계약법 특징 간략하게,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고 넘어갔는데, 이번 시간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보험계약법 특징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민사법 그런 법에 비해서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보험계약법의 이런 특징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이 가진 이런 특징 때문에 일련의 보험계약법상의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목차 위주로 윤리성, 선의성, 단체성 이런 식으로 목차 위주로 보시고 그 하부에 이제 윤리성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소, 뭐 고의사고 면책 이런 식으로 이 윤리성 선의성이 반영된 법규정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단체성이 반영된 것, 보험계약자 평등대우 원칙, 그리고 고지 의무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성 이런 거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여기죠. 상대적 강행거 법규성. 강행법규.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을 때, 그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에 위반된 일을 하면 그 효력은 그냥 없는 거예요. 했어도. 그게 강행법규고, 임의법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도 그냥 양 당사자 사이에 정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임의법규라고 하고요. 근데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들, 일반인들, 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에는 상법보험편의 규정보다 불리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그런 강행법규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기업 이런 경우처럼 보험회사와 대등하게 교섭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을 아무나 경영할 수가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험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고 또 보통 보험 약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일련의 보험계약법의 특징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특징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일련의 규정들이 생긴 거고요. 그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법원.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무슨 법원, 뭐 중앙지방법원 그게 아니고요. 어떤 뭐를 근거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보험계약법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그럼 법 중에서 이거 성문법원, 불문법원으로 크게 뭐 나눠서 설명은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게 뭐꼭 문자로 써서 성문이고 문자로 안 써서 뭐 불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법보험편 이런 것처럼 이제 국회 같은 데서 국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성문법원이라고 하고 불문법원은 관습법. 그냥 우리가 어떤 정식으로 공포된 법령은 아니지만 어떤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거나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보험계약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관습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판례법은 뭐냐? 판례는 그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온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아무리 유사한 사례에 똑같은 판례가 있다 한들 그게 법이 될수 없어요. 저 판례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를 법원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안 돼요. 물론, 근데, 유사한 판결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례 자체가 법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약관. 사실, 이제 계약 체결할 때, 뭐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이제 계약서에 이제 여러 내용을 딱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수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계약 내용 그때그때 다 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계약 내용을 딱 정해놓은 거, 그거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 보험 가입하면 이만큼 두꺼운 책자 나오는 그거, 그게 약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통 보험 약관,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그 약관이 보통 보험 약관이에요. 근데 이 특별 보통 보험 약관은 뭐냐? 그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이제 주계약이 있고 뭐 특약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 보통 보험 약관은 그 보통 보험 약관에 부과해서 어떤 뭐 재해사망 특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특별한 규정을 또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통자가 들어가면 다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약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 좀 비슷한데, 용어가 비슷한데 여기서 보통이 빠지면 그냥 특별 약관 내지는 개별 약관, 이게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정한 거죠. 그렇게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특별 보통 보험 약관하고 특별 약관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보통자가 들어간 약관들은 전부 다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해 놓은 거고, 이 특별 약관은 그때그때 정한 거고,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험 약관은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계속 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둘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계약 내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보통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통제 방법들 중에 편입 통제, 해석 통제, 불공정 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편입 통제는 약관이 있어도 실제 계약에 그 약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중요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우선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든지 하면 해당 약관조항, 보통은 소비자한테 불리한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거, 그게 편입 통제고요. 해석 통제는 어떤 약관 규정이 있을 때 최대한 보험계약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설령 그 약관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만들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작성자한테 불리익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약관조항을 통제하는 거, 그런 걸 해석통제라고 하고요. 불공정통제는 이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거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걸 불공정통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보통보험약관이 가진 한계, 어떤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이러한 통제 방법에 의해서 좀 보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약관의 구속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일일이 다 보고 가입하지 않죠.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청약서 하나 써서 가입을 해요. 요즘에 뭐 청약서에 뭐 약관 중요 내용 일부 좀 발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대부분이 그냥 뭐 누구누구 가입하고 뭐 고지사항 몇 개 있고 그 정도의 청약서 가지고 가입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두꺼운 약관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약관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약관에 구속돼야 되냐, 왜 약관이, 우리 보험회사와 체결한 그 보험계약에 약관이 왜 적용되냐, 이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따르겠다는 의사표시 없는데도 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냐? 그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크게 규범설, 의사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규범설은 뭐냐? 약관 그 자체로 그냥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냥 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입을 하던 약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처럼 규범으로서 그냥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주 단체적인 개념이고요. 이건 적용이 돼야 돼. 우리 단체에 너가 들어왔으니 이 약관은 넌 적용이 돼야 돼. 아주 단체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이 규범서열에서 중요하게 삼는 조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험약관 설명을 보험계약자로부터 못 들었어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취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곧 그 약관 자체가 규범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못 들었어도 그 자체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확정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요 규정을 주요한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요 규범설에는 또 나뉘어요. 설이. 자치법설, 상관습설. 자치법설은 그냥 이 보험 거래하는 그거에 있어서 그냥 자치적인 법.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법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요. 상관습설은 또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 여러 이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그 자체가 관습이라는 견해 하나랑, 그러니까 그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 모두가 상관습이라는 게 아니라 약관에 의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약관의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관습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약관에 따른다 요 사실 그거가 관습이라는 견해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뒷편에 있는 저 견해를 백지 상관습설이라고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범설은 약관 자체가 좀 그 자체로 좀 규범적인 법적인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설이고 그 안에서는 자치법설, 상관습설은 아니고 상관습설은 약관 자체를 상관습이라고 하는 견해와 보험약관에 의한다는 사실까지를 상관습이라고 하는 견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뒷견해는 백지 상관습설이라고 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너무 막 이렇게 뭐 학설에 대한 막 비판 의견, 막 이 학설에서 저 학설 비판 의견, 뭐 그런 것들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공부 더 하시고 싶으시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요 정도, 요 특징하고 어떤 설로 나뉘는지, 그리고 이 학설들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도만 우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규범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설입니다. 이거는 약관이 그 자체로 어떤 규범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 약관을 우리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약관이 우리 계약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주의,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판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판례 문구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보시면 요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판결문 항상 요렇게 표시를 해요. 항상 판결문은. 근데 요거는 선고 날짜고 요 뒤가 사건 번호고 이 뒤에는 뭐 판결이지 뭐 결정 뭐 그런 거 내용인데요. 여기 요 다자가 있으니까 이제 이건 대법원 판결인데 뒤에 카 있는 거는 아주 예전에 쓰이던 거라서요. 이 카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요건 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명확하게 있죠. 일반 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해놓고 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약관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설 내용이죠. 근데 항상
모든 어떤 법학 서적이나 그런 거에서 항상 무슨 설, 무슨 설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무슨 설이다라고 얘기를 주로 구성 방식이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근데 판례는 판례대로 먼저 판례를 이해하시고 판례가 어떤 설에 가까운지, 왜냐면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이. 그리고 사실 우리는 판례를 먼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설보다는 판례를 먼저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 판례가 지지하는 판례와 유사한 학설이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학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답이 없거든요. 뭐 다수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설이 있다 아니면 다수설은 뭐다 이런 정도는 문제를 낼수 있는데 이 학설 자체는 막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낼 때는 대부분이 이제 판례 문제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설을 또 어떤 학설을 지지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더 공부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하여튼 계약설, 당사자 편의 부사가 있어서 구속이 된다라는 이 계약설은 판례 일관된 입장이고요. 아까 문구 그대로 보셨고 이 안에도 또 학설이 나뉘어요. 요거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설명함으로써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계약자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넣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설은 그냥 계약 체결할 때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이 약관 적용되는 걸로 그 의사가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우리 보험계약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약관에 구속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판례 견해와 똑같고요. 판례 견해와 같고요. 그리고 이 학설 안에서는 합의설, 그리고 의사추정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미신고 약관의 효력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보통 보험 약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사 같은 거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심사 하나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심사를 받지도 않고 신고도 안한 채로 그냥 만약에 보험 약관을 그냥 썼을 때그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보험 약관을 썼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요 표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법학 서적이나 어떤 이런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보험회사가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건좀 행정법적인 관계잖아요. 행정법적인 관계예요. 공법적인 관계. 그 관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민사법적인, 그 사법적인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정적인 거를 지키지 않은 그거에 대한 제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 계약 체결한 건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도 써 있지만 가맹법규 위반한 거면은 사법상 효력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가령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이면 미신고 약관이어서가 아니라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는 거죠. 사법상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 관계, 이런 행정법적인 그런 관계와 사법상의 관계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 이거는 어떤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 법리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고요. 보험약관 변경의 소급표. 요거에서 이제 알아두실 개념, 요것도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이어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소급표. 소급표는, 이것도 봤듯이 만약에
이렇게 쭉 있는데, 시간이 쭉 있는데, 약관을 이때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한 거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 체결한 계약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소급표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과거에까지.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데 이게 소급표고요. 요거는, 보험계약법에는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요. 추급표는 또 다른 어떤 거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법이 이때 폐지가 됐어요. 그때도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이때 폐지가 됐어요. 법이 폐지가 됐는데, 요게 아니고요. 이때 법이 폐지가, 이때는 재판 받을 시점에는 폐지된 법인데 옛날의 거를 갖다 끌어다가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걸 현재로 끌어다 적용한다는 게 추급표고요. 소급표는 현재 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거. 그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약관이 변경됐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소급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관이 개정됐다고 해서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그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더 유리하게 변경됐거나 할 때는 좀 소급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 관련해서 그냥 기출됐던 판례, 교재에 없는 판례 하나 보시면, 아까 그 계약서에 대한 그 판례인데요. 거기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약관이 계속 갱신되는 그런 거래 관계에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약관이 변경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그 변경된 내용을 고지 안 했으면 당연히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개정된 약관이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급해서 적용되는 게그 계속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이 새로 체결이 됐으니까 보험 계약 새로 체결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약관이 적용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할때그 새로 변경된 걸 고지 안 했을 때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약관 변경에 소급해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죠. 그 정도로 아까 그 판례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기출됐던 판례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약관의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만약에 가령 어떤 면책 조항이 있으면 어떤 보험 사고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게 과연 면책 조항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거 이런 거는 애매하지 않죠. 근데 아주 상황들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약관을 어떻게 이 사실관계가 이 약관에 적용되는지를 따져보려면 이 약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먼저 확정을 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해석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애매할 때, 어떤 게 적용되는지 맞는지 애매할 때, 약관의 해석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 보니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해석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아, 이 원칙들은 그냥 좀 어디서 막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뭐 교재마다 설명하는 뭐 원칙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뭐 표현 같은 거는 좀 일반적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통상적으로 설명되는 원칙들을 나열해 본 건데요. 일단 이 원칙들 좀 먼저 보고, 그냥 정리하시는 건 약관규제법이랑 판례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게더 효과적일 거예요. 우선 개별약정 우선
해석의 원칙, 이거는 뭐, 해석의 원칙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적용하는 원칙이죠. 법이. 개별약정이 만약에 이 약관 내용 외에 뭐 서로 추가로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건 약관규제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죠. 그냥 개별적인 약정이 있으면 그거 우선해서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해석의 원칙은, 이게 일반적인 민법 법리랑 좀 반전된 건데, 약관규제법상은 그 일부 약관 조항이 문제가 있으면 그 조항만, 원칙적으로는 그 조항만 무효화 시키거든요. 그 얘긴데, 이 유효 해석의 원칙은 좀 설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구 그대로 그냥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원칙.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축소 제한 해석의 원칙은 만약에 면책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 조항이 넓어지면 당연히 면책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 등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험계약법의 내용들은 어떤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조항 같이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축소해서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객관적. 이거는 뭐, 어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하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요거는 약관규제법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저런 해석 방법에 의해서도 다 해석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약관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가 확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관 해석의 원칙이 필요한 게이 약관의 내용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 원칙을 다 적용해서 약관을 해석했는데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는데 저렇게 보는 건 보험회사에 불리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소비자에 불리하다면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관규제법에도 있는 원칙이에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거는 좀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다른 해석 원칙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갑자기 모든 그냥 다짜고짜 보험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보험회사 너네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만든 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원칙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해석 원칙은 뭐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도대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약관을 해석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까? 뭐 그런 원칙이에요. 원칙인데요. 이런 이 해석의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어떤 무슨 원칙, 무슨 원칙에서 뭐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교재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우선 판례랑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먼저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칙, 그와 관련된 원칙들을 좀 추가로 정리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객관식 문제에도 판례 문구나 약관규제법 문구가 그대로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약관, 요 합리적 해석 원칙 밑에 있긴 하지만 요거는 합리적 해석 원칙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약관 해석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약관 해석할 때 보통 이런 요 일반적인 판례 문구를 제시하고 이제 약관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체결자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이런 사정이 있었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약관을 해석할 때, 아, 맞다. 그 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랑 보험자 사이에 이런 사정이 있었어. 그런 것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고객. 통상 그냥 이렇게 체결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냥 일반인, 누가 봐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고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불이익금지원칙 아니 불이익금지원칙이 아니라 작성자 불이익원칙이 마지막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 작성자,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 대원칙이에요. 이 문구들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관규제법은 약관규제법에서 이제 약관 해석 관련된 내용은 요 두 가지인데요. 요 개별약정 우선 요거는 당연하기도 한데 좀 더 추가적으로 약관규제법에서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약관의 해석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그런 어떤 계약 내용 적용의 원칙인 거죠. 개별적으로 추가로 합의한 거 있으면 당연히 그게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약관규제법에서 이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내용은 두 항목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신의성실은 그냥 민법의 대원칙인데요. 이렇게 누구 속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도 바탕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판례도 그렇게 보았죠.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반전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결국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은 보험회사에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판례 내용하고 약관규제법의 이 문구들을 먼저 분류해서 외우시고요. 그와 관련된 그 해석 원칙들, 그 용어들, 키워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약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제 그 좀 관점을 다르게 본 건데요. 이제 약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약관은 이제 보험회사가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규정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제 방법들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 입법적 규제는 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는 거죠. 뭐 가령 상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도 상법의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상법 보험편보다 불리하게 적용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약관규제법에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일부 불공정한 약관들은 무효 그렇게 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런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행정적 규제는 뭐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보험약관 사용하기 전에 인가를 해서 조금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나 수정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법적인 규제는 법원에서 어떤 약관 조항이 문제됐을 때 이게 뭐 무효인지 아닌지 적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 이게 좀 사법적인 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입법적인 규제는 뭐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대별되는 점이 없는데 이 행정적인 규제랑 사법적인 규제는 좀 딱 대별되는 게 있어요. 행정적인 거는 일단 먼저 약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아직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이라고 하고 사법적인 규제는 법원에 왜 오겠어요? 분쟁이 생겼으니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보통보험약관을 막 어떻게 규제를 해서 좀 변경을 시키면 모든 계약자한테 효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제고 근데 이 판결은 그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해당 보험회사와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회사와 그 계약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돼요. 어떤 판례가 동일한 사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례를 참고해서 또 우리는 똑같은 판례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판례가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분쟁 발생이 그러니까 이 약관에 대해서 뭐가 분쟁이 없어도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 있으니까 추상적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사전적, 일반적, 추상적, 행정적 규제는 그리고 사법적은 사후적이고 개별적 이런 차이 이렇게 대별되는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